여러분 할수 있습니다. 절대 쫄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럼 또 한 번에 고민 상담 타임을 갖도록 할까요? 아이 컨택을 하려고 하는데 선생님 얼굴을 보면 자꾸 마음이 떨린다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선생님의 입을 보세요. 아니면 선생님의 목젖을 보던가. 그럼 별로 안 떨릴 것 같은데. 아, 매일 방송하진 않고요. 지금 공식 방송은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식 멘토들이 좀더 참여할 것 같아서 더 많은 날 할지도 모르겠어요. 게임을 자꾸 하고 싶다고요? 컴퓨터를 버리세요. 아, 그럼 제 방송을 못 보겠죠. 괜찮습니다. 당분간 공부하세요. 여러분, 컴퓨터를 진짜로 공식 멘토 중에 전설이 한명 있습니다. 서울대 의예과에 진학한 수능 차서 공식 멘토가 있거든요. 컴퓨터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자꾸 게임하고 자꾸 딴 길로 빠지고 하니까 컴퓨터를 옆집 줘버렸습니다. 옆집을 줬어요. 그러면 아 당연히 컴퓨터 쓸 일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옆집 벨 누르고 저 옆집에 사는 성태인데요. 제 컴퓨터 좀 쓰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이제 가가지고 잠깐 하고 이제 옆집에 가가지고 잠깐 컴퓨터 쓰는데 게임 하고 앉아 있고 새벽 4시까지 롤 하고 있고 이럴 수 없잖아요. 막 이상한 야식거리한 동영상 보고 있고 남의 집에서 할수 없으니까 네, 민폐긴 하죠. 뭐 출력할 것만 바로 해가지고 공부하고 막 이런 공진도 있어요. 오죽했으면 진짜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고민이 중3인데 지금 공부 못하는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나요? 중3 후배님 지금 당신은 수능이 대체 며칠 남았습니까? 셀수 있어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남았는데요? 진짜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런 질문 하고 계실 때가 아닙니다. 지금 이 채팅방에는 고등학교 1, 2, 3학년, 심지어 그 위, 그 대학생, 대학원생형 언니들도 있을 수 있고요. 한데, 지금 중3인데 제가 늦었나요? 포기해야 될 거. 이런 이야기는, 귀엽긴 한데요.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은, 뭐든지 다할수 있다는 거. 할수 있다니까요. 진짜요. 할수 있어요. 중3이 저런 질문하면 때리고 싶다고요? 때리진 마시고요. 이 채팅창 글씨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제가 노안은 아니고요. 너무 빨리 지나가서 맞아요. 중3 후배님, 초3짜리가 저 공부 못하는데요, 늦었나요? 이러면 어떤 기분 드세요? 고블린님, 정말 아주 적절한 표현이신 것 같아요. 아이고, 이거 따라하기가 힘들다. 채팅창을 잠깐만, 클릭하시고 컨트롤 누르고 마우스 휠을 올리면 아! 천재인데. 아, 오셨구나. 이분 누구시더라? 매니저님. 유현 씨? 채팅창에 안 계신 줄 알았는데요. 네. 이거 뭘, 어떤 거를 고를까 고민됩니다. 제 삶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공부할 수 있는 시기는 평생이죠. 정해져 있나요? 저도 평생 공부하고 살 텐데요.
여러분 인생에 하는 모든 것들이 공부잖아요. 심지어 여러분 아프리카 방송 이거 하는 것도 공부죠. 이거 설정하고 방송을 잘하는 것도 공부입니다. 죄송해요. 제가 공부가 덜돼 있네요. 아, 공신 캠프에서 저 보셨다고요? 어땠나요? 집중력 흐트러질 때. 집중력이 왜 흐트러질까요? 너무 많이 공부해서? 저번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정말 중요한 거는 적절한 난이도를 찾는 겁니다. 나한테 적절한 난이도를 찾는 거고요. 자꾸 흐트러지는 거는 뭔가 유혹거리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주변에 있는 모든 유혹거리를 다 치우셔야 됩니다. 그게 제일 좋아요. 아무리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아시죠? 토끼와 거북이 스토리 아시죠? 누가 이겼나요?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 시합을 했어요. 누가 이겼어요? 엄청 빨리 뛰었죠. 누가 빨리 뛰었어요? 토끼가 엄청 빨리 뛰었습니다. 근데 진짜 이긴 사람은 누구예요? 거북이가 이겼죠. 토끼 왜 졌어요? 만약에 얘네 둘이 시합을 해요. 근데 그 시합이 100m 트랙이에요. 올림픽 스테디움에서 제대로 시합을 뛰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토끼가 이길 겁니다. 토끼가 왜 잤어요? 아, 뛰다가 자만한 것도 있지만 옆에 막 나무 그늘도 있고 막 풀도 있고 아, 좀 뛰다가 풀 뜯어먹고 그 처먹고 배부르니까 자빠져 자는 거죠. 나무 밑에 아, 그늘 시원하다 이렇게 자빠져 잔 겁니다. 주변에 유혹거리가 그렇게 많으면은 공부가 잘 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아무리 의지가 출중해도 주변에 유혹거리가 이렇게 산재해 있으면 절대로 제대로 집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이 흐트러진 정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가까운 곳에 여러분들의 적이 있습니다. 자, 공부 이야기를 또 했으니까요. 잠깐 또 오케이. 잠깐 또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뭘 소개를 해드렸냐면, 공신 앱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물어보려고요. 뭐냐면, 또 소개를 해드려서 좀 그렇긴 하지만, 자. 공부 집중력. 자, 이 앱입니다. 이렇게. 듣고 있으면 공부가 잘 되는 그런 앱이죠. 자, 이 앱의 디자인이 여러분 받아보셨죠? 이거 무료 앱이에요. 그냥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공부 잘 되는 클래식 음악이 들어있어요. 자, 이 디자인이거든요.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좀 칙칙하죠? 좀 칙칙합니다. 여러분들께 네. 저도 여러분 이앱 맨날 써요. 공부할 때 쓰고, 일할 때도 틀어놓고, 스트레스 받을 때도 틀어놓고. 세련된 느낌인가요? 이게 좀 칙칙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여기 리뷰를 보시면, 리뷰를 많이 달아주셨는데, 리뷰가 어딨냐. 이런 의견도 있고요. 디자인 스킨을 바꿀 수 있네요. 그래서 그때 보여드렸던 디자인이 이거예요. 첫 번째 디자인이 푸르딩딩한 거. 그리고 두 번째가 흰색과 회색. 자, 세 번째가 달이 차오른다. 컨셉인데 이게 뭐냐면 이렇게 동그란 게 여기 점점 차오릅니다. 공부하는 시간, 그러니까 음악이 나오는 시간에 따라. 이세 가지 중에 괜찮은 디자인.
이 푸른색이 좀 칙칙하다는 의견이 있어서요. 3번이 좋아요? 근데 3번은 이 명언이 지금 뜰 자리가 없는데. 앱 이름이 이거네요. 참고로 이 음악도 제가 직접 선곡한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진짜 좋은 노래들이에요. 제가 선곡했으니까 오죽했겠습니까? 농담이고요. 아, 3번이 확실히 많으시구나. 네, 알겠습니다. 아, 한 가지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오케이. 소개하기 전에, 야, 이거 잠깐 봤으니까 또 공부 이야기로 잠깐 돌아가서 놓치면 안 돼요. 자꾸 이제 조금씩 여러분들 다른 전환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요. 너무 또 빠지면 안 되니까. 오늘 칼럼을 보죠. 오늘의 칼럼. 오늘의 칼럼은, 자, 오늘의 칼럼 제가 올려놓은 게 있죠. 아, 국문과가 아니라 국어 교육과입니다. 제가 잘못 썼네요. 국어 교육과. 이런 선생님이 국어를 가르쳐 주신다면, 국어 시험은 걱정이 없겠죠. 저 같은 사람이 가르친다면, 걱정이 있겠죠. 자, 인터뷰예요. 네, 미녀입니다. 국어 전공이어서 물어보지 않을 수 없죠. 국어를 어떻게 잘했냐 했는데, 마법소사, 중학교 때도 국어 내신 별로 좋지 않았대요. 물론 책 읽는 건 좋아하고, 다른 친구들의 독서력 많았지만, 시험 점수는 꽝이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적 있어요. 보편적 사고를 하는 방법을 몰라서였습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자기 생각을 고르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답을 고르는 것입니다.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풀어야 하기 때문에 현행 입시 체제에서 국어 영역은 수학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목에 피 떼서 가면서 여러분들께 설명한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주관을 개입시켜서 문제 푸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번에 제가 엄청나게 강조한 거기 때문에 기억하고 계실 거라 믿어요. 자, 그러면 국어를 물어봤으니까 논술을 빼먹을 수 없죠. 논술 공부 어떻게 했냐? 여러분, 실제 논술 시험에서 엄청나게 좋은 결과를 거두신 선배님의 이야기니까요. 집중해서 한번 보세요. 이 짧은 문장 하나에도 엄청난 그몇년 동안의 공부 그 기록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논술은 학교마다 유형이 달라요. 서울대 논술의 경우 답이 없는 문제입니다. 알고 계셨나요? 자신의 생각을 논리에 맞게 서술하여 상대방에게 이해시키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정답은 없지만 논리에 맞게, 아, 이해가 되게 그렇게 글을 쓰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주장을 펼치며, 반면 연고대 논술의 경우 답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 의도하는 바를 맞게 써야 많은 근거를 획득할 수 있고 높은 점수를 얻게 되죠. 논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논리를 차분하게 전개하는 능력입니다. 더불어 자신이 목표하는 학교의 논술 문제 유형을 알아보고 그에 맞춰 공부하는 훈련 필요하다고 할수 있겠네요. 이해되세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 논술 공부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기출이라는 사실을 엄청나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표현 좀 이상했나? 엄청나게. 이해되세요? 연고대 디스는 아니에요. 시험 방식이 조금씩 다르다는 거예요. 학교마다 스타일이. 그렇기 때문에 기출을 보면 그걸 여러분들이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출 가지고 공부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논술에 있어서는요. 맞아요. 육하 원칙을 기반으로, 육하 원칙을 기반으로. 꼭 그래야 되는 것만은 아니지만, 타당한 근거를 대면서 주장을 펼쳐야 됩니다. 그냥 뜬금없이, 여러분들의 주장을 마구잡이로 주장만 펼친다면은, 당연히 논리적인 글이 될 수가 없고요. 좋은 점수를. 뭐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지금 예로 들었지만 어떤 학교에서도 그런 글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인성면접. 3번 내려가려면 인성면접 보통 보죠. 이제 이것 또한 과마다 특성이 달라요. 어떤 과는 교사가 될수 있는지 없는지 가려내기도 하고, 어떤 건 전공 적성 관련 분야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최근 지원학과의 이슈를 알아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사범대 준비하신 후배님들 참고하시고요. 이 뒤에도 내용이 있는데요. 핵심은 그거예요. 제가 색깔 칠해놨죠. 공부법 거의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의 되거나 책으로 출판되고 있는 공부법. 공신의 멘토링 강의도 당연히 효과 만점이겠죠? 책도 있고요. 공부법만 믿고 꾸준히 실행하지 않는 학생은 효과를 볼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에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공부법이라도 여러분들이 꾸준히 하셔야지만 그 효과를 얻으실 수 있다는 거. 자, 여고이면서 명문고에서 내신 1등급대를 유지하는 거. 내신은 하면 된다는 생각 가지고 열심히 했던 것이 가장 큰 비결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면 되는데 안 해서 망친다면 실망할 것 같았기 때문에 아, 조금 멋있네요. 내 자신에게 실망하는 게 싫었다. 어떤가요, 여러분? 저는 제 자신에게 매일매일 실망하고 있는데요. 난왜 이럴까? 난왜 이럴까? 왜좀더 잘하지 못할까? 왜 아직도 대한민국 모든 학생들에게 멘토 한 명씩을 만들어주지 못했을까? 제가 공신을 한 이유이기도 한데, 빈부와 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 아이들에게 멘토 한 명씩을 만들어준다. 아, 네. 언젠간 이뤄지겠죠. 내신 시험에서 사실 그래요. 진짜 한 만큼 나옵니다. 선생님 말씀 열심히 받아줬고, 열심히 머릿속에 집어넣고 하는 친구가 시험 잘 받을 수밖에 없죠. 내신은 그래요. 수능은 문제 접근하는 방식과 그 문제에서 원하는 바가 명확히 있거든요. 하지만 내신은 선생님 마음이고 거의 대부분은 암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력한 만큼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대체 어느 정도 독하게 해봤냐?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학교에서 대부분 수업시간, 자습시간이었던 게 10시간 목표로 잡았습니다. 아까 어떤 후배가 10시간, 아, 이쪽을 보셔야겠네요. 자, 10시간 목표로 잡았다는 거예요. 하루에 10시간. 항상 그 기준 넘겼고, 하루에 10시간 이상을 매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10시간 매일 하고 계신가요? 불가피하게 그 기준을 못 채운 때는 다른 날 조금씩 더해서 일주일 공부량은 항상 맞췄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서울대 국어교육과 진학한 공신 선배의 이야기죠. 하루에 10시간. 만약에 못 채우면 채워 넣어서. 그럼 7일 동안 하면 일주일에 몇 시간 공부하는 겁니까? 70시간인 거죠. 하루에 10시간. 그거를, 공부할 때 항상 스톱워치를 들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게 순수하게 공부하는 시간을 재기 위해서요. 오케이. 아, 이걸 여기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굉장히 많은 공신들이, 이거 사실 거의 공신닷컴에서 처음 방법을 알려준 그때가 벌써 2006년이죠. 알려준 방법인데 요즘에는 정말 많은 학생들이 쓰는 방법입니다. 스톱워치.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스톱워치를 굳이 사실 필요가 없도록 공신에서 또한 앱을 만들었거든요. 스마트폰에서 쓰실 수 있도록. 자, 그것 또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여러분이 바로 쓰고 공부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앱인 거죠. 이 밑을 보면 되겠군요. 오케이, 여기 있습니다. 이거네요. 자, 이름도 공부의 신 스토어즈 공부 타이머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사실 베타 버전으로 막좀 버그가 많은 버전이었는데, 뭐 지금도 계속 개선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자, 이 앱을 여러분 받아보시면 순수 집중 시간을 잴 수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그 목표, 순수 공부 시간, 목표 시간을 설정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공부하실 때 활용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 앱을 써보시고 부족한 부분 리뷰나 피드백을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집중하는데 아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공신 선배도 이런 뭐 여러분들 이런 실제 스톱워치 써도 되고요. 그리고 이런
저희가 공시에서 만든 어플리케이션으로 목표 시간도 설정하고 실제 하루하루 몇 시간 공부했는지 통계치도 볼수 있고 모아서 어플리케이션을 쓰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순수 공부 시간을 재는데 그게 하루에 몇 시간 됐다고요? 10시간. 그리고 중요한 건 그 시간을 못 채웠다면은 내일이 됐든 언제가 됐든 매일 한주 동안 그 정해진 양을 보충해가지고 다 채워 넣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게 중요합니다. 자. 공부하기 싫을 때 어떻게 했냐? 항상 공부한 책상이나 핸드폰 배경화면에 이루고 싶은 목표에 대해서 써놓았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앞을 보시면 어때요? 이런 목표나 꿈이 있나요? 공부에 실제로 도움이 되니까 여러분들 핸드폰이나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내가 왜 공부를 했는지 이런 것들도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거든요. 폰에서 매일 보면 다르겠죠. 방학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그렇죠. 상대적으로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절대량이 필요합니다. 머리 좋다고 공부 그냥 잘할 수 없고, 머리 나쁘다고 공부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노력을 통해 선천적 재능을 뛰어넘을 수 있는 분야가 바로 공부라는 거죠. 재능을 탓하지 말고 노력을 뒤돌아보세요. 후회 없이 노력을 했다면 당장은 아닐지라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자, 이 글을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채팅창에다가 글 주소를 링크로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생방송, 라디오가 아니라 라이브 멘토링 방송, 공부의 신과 함께하는 멘토링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자, 어느덧 시간은 여러분들 11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밤도 이렇게 니엿니엿 저물고 있네요. 이미 해는 저물었지만 여러분들은 아직 불금이 아니라 불타는 목요일이시죠. 아직 오늘은 한 시간이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이 한 시간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 내일이 달라질 것이고 내일 모레가 또 달라질 것이고 여러분들의 시험 성적표가 달라질 것이고 여러분들의 미래가 달라질 겁니다. 자, 남은 한 시간을 여러분들 알차게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음악 없이 했습니다. 음악 제가 듣는 거 좋아하는데 음악 없이 해서 조금은 밋밋하고 그리고 또 처음에 막 소리가 안 나오고 그래가지고 나가신 분들도 많고 했지만 그래도 조금은 더 제가 채팅창에 이제는 좀 익숙해졌어요. 여러분들 하시는 말씀도 이제 조금씩 보이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소득이 있었고 여러분들과 채팅창으로 좀더 의사소통할 수 있었던 그런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어땠나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도움 좀 되셨어요? 저는 지금 공신만큼 대표를 맡고 있죠. 다른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핵심입니다. 고마워요. 도움 되셨다고 하시는 분들 고맙고요. 자, 여러분들, 부족한 부분은, 네. 부족한 부분은, 공신닷컴에 정말 저보다 훨씬 더, 몇 배는 더 훌륭한 공신 멘토들, 훨씬 젊고, 잘생기고, 예쁘고, 공부도 잘하고, 젠틀한 그런 공신 멘토들, 언니 오빠들이 많으니까요. 그 공신 선배들에게 도움을 또 많이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공신 선배들이 쓴 칼럼과 동영상 강의 같은 경우는 정말 정말 진심을 다해서 내 목소리로 생생하게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은 분명히 여러분들 변화가 있을 겁니다. 최고의 동기부여 그리고 공부법이 여러분들께 준비되어 있거든요. 언제나 여러분들 곁에 공신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여러분들 다음 시간 볼 때까지 여러분들 하루하루 알차게 잘 보내실 거라 믿습니다. 전 언젠가 여러분들 믿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언젠가 공신으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이 공신 사무실에서 저 만날 날이 있을 겁니다. 제가 그때는 밥 사드릴게요. 술도
될지도 모릅니다. 나이가 다 찼다면. 여러분, 오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더욱더 알찬 내용과 준비된 자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 언제나 여러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안녕. 난 범죄인데. 거지 같다고요? 죽고 싶어요? 공부를 안 해요. 엄마! 이게 뭐예요? 감수할 거예요. 맞네! 할 수 있어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무슨 맛이에요? 너. 제 프로필 사진을 배경화면으로. 되게 쓰면 안 되겠어요? 아씨! 이런 말 쓰면 안 됩니다. 되게 귀엽지 않나요?